여러분 중에 혹시 간병을 하시거나 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네, 몇 명 계시죠? 저는 오늘 돌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돌보는 사람들은 일단은 가족 간병인,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 또 요양보호기관이나 방문하여서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 또는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을 완치를 돕기 위한 그 직업 간병인들, 그분들은 또 호스피스 병동도 도와주시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지영 씨는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 아들 둘하고 남편을 출근시키고 지영 씨는 불이 나게 시어머니를 챙겨서 데이케어 센터에다 맡기고 일을 갑니다. 일을 다 끝나고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오는 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지영 씨를 만났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영 씨 무슨 일 있어? 어디 안 좋아?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식구들을 깨워요. 얘들아! 밥 따오! 나 배고프다! 나 화장실 갈란다! 내 말 듣고 있나? 뭐 이러면서 고리고리 소리를 질러서 지영 씨네 식구들은 모두 만성 불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저 사진은 우리 부모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지난달과 지지난달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는 92세고 어머니는 85세시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요양보호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이빨이 시원찮으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 끓여드리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고관절이 좀 약하셨거든요. 고관절을 수술하신 어머니를 위해서 또 목욕도 도와드리고, 약도 챙겨드리고, 또 택배도 받아주시고, 청소도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우리 아버지께서 척추에 금이 가서 수술을 하시게 되셨어요. 시술을.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죠. 그때 도와주신 분들이 직업 간병인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직업 간병인의 세계를 조금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이제 식구들이랑 이제 좀 교대를 하기를 원해서 했는데 자는 게 아니었어요. 조그만 침대에 쪽잠을 자야 되고요. 수도 없이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링겔을 꽂는 것도 그렇고 소변도 왔다 갔다 하셔야죠. 말이 아니었고 또 먹는 것도 마땅치가 않았어요. 병원의 음식이 단짠단짠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의 음식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병원의 병실에 보면은 냉장고가 가족 간병인들이나 이제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직업 간병인들의 무슨 찬장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모든 면들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이제는 80이 훌쩍 넘었죠. 그러면 100세 시대에 그러면 80은 많이 보게 되죠. 90세 100세인데 90세 100세의 자녀들은 몇 살일까요? 70이에요. 60, 70. 그분들은 그러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간병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모두의 숙제같이 된 거죠. 이렇게 요양보호사나 직업간병인들을도 포함해서 가족간병인들의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것을 알게 됐어요. 지영 씨네처럼 치매를 앓는 가족 간병인들을 보살펴 보면은 하루 중에 가족 간병인들이 환자와 있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우울증, 스트레스, 또 그 다음에 불면에 시달리는 것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들을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게 환자 중심에서 이제는 돌보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때가 된 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간병인이나 요양보호사 또는 직업간병인들도 간병 중에도 활발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아파요. 이제는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행히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슬기로운 자기돌봄이라는 그런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PTC라고 Powerful Tools for Caregivers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강력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미국에서 41개 주와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동시에 저희 50플러스, 특히 도심권 50플러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혹시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시거나 또 모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그 프로그램에 동참하시면 많은 것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프로그램, PTC 프로그램의 책임 강사이면서 클래스 리더이면서 마스터 트레이너인 이성희입니다. 이제는 돌보는 분들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